2020년 6월 17일 월배당이 입금이 됐습니다. 다이아에서 4.33달러 세후,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에서 104달러가 입금이 됐고요. 이게 월배당이 들어오니까 월세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세입자가 월세를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좀 걱정을 하는데, 주식은 그런 걱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SPYG를 오늘 매수를 하겠습니다. SPYG를 일단 한 3주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주문 매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가로 지금 바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매수 수량을 3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을 클릭하면, 확인을 누르면, 매수 증거금이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조금씩 이렇게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두 주를 먼저 매수를 하고 한 주를 추가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을 두 주로 하고 매수 주문을 확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체결 통보가 떴네요. 저 위에 지금 지나가는 게 보이죠? 두 주가 매수가 됐고요. 나머지 추가 한 주를 다시 수량을 한 주로 바꿔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주가 체결이 됐네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자고 월급을 안 받아도 배당으로 먹고 사는 그날까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